무대를 진동시키는. 무대를 진동시키면 안 되겠네. 해야지 뭐. 소리 안 내고. 아. 전옥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 제가 빵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. 그 최근 이슈가 제가 감기 걸렸어요. 그 코로나는 아니고요.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갔는데 그래도 뭔가 잘 한번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노래 흰자옥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
앨범이 나왔거든요. 야즈드 불빛이라고 10곡이 들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앨범이 나왔고 거기에서 타이틀곡 맑은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맑은시는 뭐 제가 막 홍보하기로는 뭐 환란의 세상에서 그럼에도 아름다운 것을 노래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좀 쉽게 그리고 좀안 오글거리게 설명드리면 그냥 다들 힘들고 사는 게 힘든데 그래도 뭔가 노래 부르고 듣는 순간에는 그래도 좀 좋은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노래 맑은 시 들려드리겠습니다. 연주곡입니다. 그리고 뭔가 전형성적인 연주곡이 아니라 뭔가 자연의 소리를 뭔가 닮은 그런 곡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되죠?
수환 씨 무대 되게 좋지 않아요, 여러분? 엄청 좋았죠?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가분이고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. 저희 모두 다 오늘 공연한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모두 다. 네, 그러면 다음 곡 플립들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약속을 담았던
기대하고 오겠습니다. 확실히 뭔가 코가 맹맹하니까 노래하면서 약간 맛이 안 나긴 하는데 예전에 발매했던 첫 번째 앨범에 다음 공연하시는 팀들도 되게 마음 담아서 볼 테니까 네 관객으로 한번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네, 꿈결이란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호원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. Thank you.
뭔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화 걸렸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